아, 죽었네. 아, 이거 머리 아파. 환절기라 아주 그냥, 감기가. 몰라, 이런 건가? 안녕하세요, 슈바오드레님. 아, 시원했잖아요. 나 지금 바람 되게 잘 부는데?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지금 바람 되게 잘 불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리틀 조신하님. 지금 근데 갑자기 날씨가 바뀌어서 그런지 지금 제가 갑자기 기침이 많이 나와요. 환절기라 그런가? 아, 너무 심해요. 큰일 났어요. 그래서 밤에 지금 낮에는 좀 그랬는데 밤에 되니까 오, 장난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나마 다른 때는 낮에도 더웠고 밤에도 더웠는데 지금은 그나마 밤에는 시원하니까 그나마 살만합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몸은 아직 다난줄 알았는데 여기서 갑자기 기침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왜 이런 건지 모르겠네. 그래서 원래 게임을 하려고 그랬는데 게임을 하기가 조금 애매해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게임은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과 이야기나 좀 나누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헤스테님. 나이 때문은 아닌 것 같고 나이 때문인가? 아닌데 17살인데 이럴 리가 없는데 파릇파릇한 17살이라서 안녕하세요, 고스트님.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입니다. 다들 저처럼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 좀 해주시길 조심하세요. 힘들어요, 감기 걸리면. 아, 막 이게 목도 아프고 그래서. 안녕하세요, 렉티님. 목도 아프고 또 아프고 다 아프니까 되도록이면. 고수님, 그리스 블리자드 안 나왔어요. 나와야 하겠죠? 그리스 블리자드는 빨라야 12월에 도착합니다. 금방금방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 아직 예약만 받고 있는 겁니다. 네, 신검이시라고요? 정말요? 세상에. 1급 더블해라. 어머! 아니야, 난 뭔지 몰라. 어머! 우리 형들, 나라를 지키러 가는구나. 축하해. 축하한데. 안녕하세요, 맥스 캐러멜님. 안녕하세요, 대학세주님. 오랜만이에요, 맥스 캐러멜님과 대학세주님. 오늘이에요? 아, 12시 지났구나. 그렇네. 뭐, 몸 어디 안 좋으신데 있으신가요? 왜, 어디 있으신가 보네요. 되도록이면, 이런 말 하면 좀안 되지만, 우리 친척 형이 그랬어요. 되도록이면 가지 말라고. 맞아, 그랬어요. 맥스 캐러멜의 시동 드라이버는 9월 2일 날 발매가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옵니다. 아마 다음 9월 2일 날 하고 일주일 뒤에 올것 같아요. 대한수님, 안녕하세요. 대한수님, 계약하시는 분들 축하. 아, 벌써 계약이라니? 아니야, 그렇지 않아. 방방잡기가 뭔데요? 나 그런 거 몰라요. 호스트 미소녀 좋아하는 애니포니 미소녀 좋아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에스카링 아메라이다치오 에하 오랜만입니다 마리오마리오님 조언느님 폭리분은 진짜 민트향 나세요 보면서 네 박하사탕 맛 납니다 나 계약 아니라오 왜요? 다음 주 계란이요? 호스트님 곧 있으면 발매라도 빌드 곧 있으면 끝난다 아 이번 주 하고 다음 주면 끝나겠네요 아, 또 이렇게 한 작품이 또 떠나가는구나. 하여튼요, 아, 애니포니 판도라 완성하셨나요? 아, 아니요, 완성 안 했습니다. 완성하고 싶지가 않아요. 너무 비싸요. 걔네 상수를 놀아줄 수가 없어요. 유니콘님, 안녕하세요. 탄자자님, 하트. 대학생님, 다 다음 주인가? 다 다음 주죠? 아니죠. 다음 주면 끝나죠. 맥스카멜님, 카멜라이더 지오, 아머 타임, 카멜라이더 빌드. 안녕하세요, 제스트비님. 이렇게 자주 보시는 분들이 오니까 아주 좋네요. 다른 거도 봐도 되고, 또 뭐가 있을까? 신나구만.
예, 아, 너무 시끄럽다, 야. 프로토 가셔트님이요? 저 프로토 가셔트 없는데. 에블루션 에블루션님 안녕하세요. 에블루션 에블루션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은님 민트향이랑 그런 민트향 말고 정말 상큼한 민트향이 납니다. 샴푸에서 민트향이 나거든요. 아니 말이에요, 제가 젤다 황금 엔딩 봐서 벌써 젤다 시리즈만 엔딩 내기 정말요? 야, 저 젤다 그 뭐냐 이번에 하나 샀거든요. 제가 그 베스트 걸로 나와서 시간의 오카리나 3DS로 하나 샀는데 아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있어서. 안녕하세요 대하세님 나중에 뵐게요. 레스케알님 레비테크님 우상이 전차 베스트매치 베스트매치. 아 렉트님 위탁 리뷰요? 위탁 리뷰 뭐 원하신다면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코스님 카멜라이더 주 변신하면 에그제이드 음성이 들렸다. 맞아요 들렸죠? 에볼루션 레볼스님 오랜만이에요. 정말 오랜만입니다. 위탁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저도 오랜만이에요 여러분. 요 한 달간 되게 힘들어서 힘들었다는 거는 뭐 마음이 힘들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되게 힘들었어요. 엄청 힘들어서 이렇게 힘들 리가 없는데 인생이라기 뭐 이리 힘들까. 겨우 17살인데 나 푸릇푸릇한 17살인데 이렇게 힘들다니 너무해. 세상아 너무하다. 퐁실퐁실퐁님이라니. 마리마는 시간의 오카리나 저는 멘트에도 60대 버전 하셨어요. 엔딩 한번 봐야지 저도. 에스카이님 니폰 카멜라이더랑 어나드라이더 나올까? 글쎄요 어나드라이더 나오겠죠. 나이시로님 안녕하세요. 에하 냥하. 아 너무 우울하다. 너무 처진다. 신나는 부드러운 걸로 가자. 오우 상큼해. 그래 이런 노래 틀어야지. 야옹 민트향이 난다니까요. 디바크레님 안녕하세요. 애니푼이 오랜만이에요. 계속 애니푼이 와서. 아 정말요 고맙습니다 디바크레님. 최근에 올린 글 중에서 방송도 해달라는 분들이 계셔서 최대한 열심히 또 해볼게요. 그래서 최근에 좀 힘들어서 민트향기라고요 여러분. 저한테는 민트 향기가 아주 풀풀 풍기, 아니, 상큼하게 풍깁니다. 가끔씩은 뭐 애플 민트도 이때도 있고, 지금 달콤한 초콜릿 민트일 때도 있고, 여기서 민트 근데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취향 만나서. 저 17살입니다! 공식 17살이에요. 아, 뭔 맨소리예요? 아, 저 담배 안 펴요. 오라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이름 닉네임 바꾸셨네요. 보스님 애니보님 보면서 시큼한 냄새. 애니보에서 시큼한 냄새라는지 어떻게 알아요? 상큼한 냄새 난다니까? 상큼? 모르겠다. 어나드라이더 진짜 멋있더라고요. 장동 빠졌어요? 장동 좋죠. 하나 만지고 난 시작하면 진짜 계속 다음 거 사고 싶어가지고. 피트님 고일 맞죠? 오 맞아요. 그 고일입니다. 17살이니까 고일로 알아주세요. 여러분님 VR 해주세요. 넥스캐러멜님 인프님 VR 해주세요. VR은 나와 게임이 나오는 게 없어서 나온 다음에 해드릴게요. 비커님 신용자 일본. 우와 진짜요? 우와 비커님 최고. 신용자 일본 거주 중이세요? 부럽다. 라이더 계속 응원해주세요. 네 라이더 응원합니다. 마리마리오님 시오 야수 신프토 2 항공 전부 다 엔딩 봤는데 연속으로 젤다 하니까 치시네요. 젤다 참 아무리 재밌어도 연속으로 하면 좀 그렇죠. 하여튼 애니포님 메일로 사진 보내드렸습니다. 무슨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확인해볼까요? 무슨 사진이 왔다는 거지? 그래요? 시오는 양심의 실종된 탄이요. 무슨 말씀이세요? 엑트님 퀴크님 안녕하세요. 애니포님 네 안녕하세요. 애니사님 네 안녕하세요. 퀴크님 보스님 그럼 군대 가라 오셨어요? 아유 저 아직 17살인데 안 갔죠. 우와 최고다. 어뮤사님 쩌네요. 이거 다 가지고 계세요? 이야 씨 아니 어떻게 이걸 다 가지고 있지? 부럽다 부러워.
저도 옛날에 다양한지 사고 싶었는데 비싸가지고 못 샀거든요. 야 진짜 인정. 와 어떻게 다 가지고 계시지? 한탕으로 상하이 구경해서 매우로 여기서 부럽습니다. 히트님 구경님 고마워 힘드는데 실시간 키우다 재밌네요. 실시간 키우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맥스카라멜님 시원한 라이더 악당라이더 이름 뭔가요? 악당라이더 어나더라이더라고 부르더라고요. 본명? 누가 본명이에요? 본명? 아 본명이 같네요. 아 괜찮아요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할게요. 교수님 그런 고유림 징계 게임을 할 수 있어요? 19세인데 아유 괜찮습니다. 그런 거 할 때는 갑자기 이제 나이가 19세로 올라가니까요. 신호님 이제 게임 새로 하실 때 뭐 아니신가? 모논 월 PC. PC는 지금 문제가 많죠. 딱히 하고 싶지가 않아요. 네, 댄스비디 BTS님 항상 봐도 꿀잼 BTS 방탄소년단 좋아하시는 건가? 사진 보여도 된다고요? 하이 피커님 고맙습니다. 피커님 저 17살이에요 잊지 말아주세요. 댄스 BTS님 몇이면 제 목소리 정말 고맙습니다. 교수님 지니어스 사실 거야? 저 지니어스 있는데요 이미? 아 창동 얘기하시는 건가? 기억나요? 빌드 레비 탱크 프라모델도 있어요. 맞아요 프라모델 있더라고요. 한번 사고 싶어요. 한테스님 우리의 그리스 그리스는 죽은 거지. 맥스카라멜리 원하다 말고 지호처럼 시공 드라이버 쓰는 라이더요. 게이츠요? 초전대 시리즈 가면라이더 말고 다른 게 뭐가 있죠? 대선님 갑자기 툭 튀어나와 죄송하다면 이분 군대 다녀오셨네. 저는 파릇파릇한 17살입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파릇파릇한 17살입니다 여러분. 한태장님 우리의 개징? 개징이 뭐야? 그리스 살려내! 죽었어! 그리스 죽어버렸어! 비바크님 에이프님 이번주에 겐시가 소멸해요. 근데 아 그건 몰라요. 겐시가 진짜 소멸할지 안 소멸할지 모릅니다. 소멸할 수도 있고 안 소멸할 수도 있고. 저 그거 불안한게 뭐냐면 지금 가면에도 지오 예고편에서 그 빌드 장면에 나온게 센토하고 그 누구냐 반조밖에 없어요. 그래서 설마 센토랑 반조 빼고 다 죽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마블 레고요? 레고 너무 비싸가지고 제가 레고 하다 보면 진짜 돈이 그만큼 없어져 버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 하기가 힘들어요. 정말 레고는 네, 정말 하기 힘들어요. 만들기도 힘들고. 에어토로 이기죠. 이겨야지 뭐 나중에 하겠죠. 그죠? 안녕하세요, 댄스 BTS님. 나중에 뵐게요. 후! 따라따라라. 요 예고에서는 그냥 크루즈가 나오던데요? 크루즈요? 왜 그냥 크루즈가 나올까? 모르겠네. 여러분들님 폭리 정도 집안 이불 틀락치 않느라 널리 퍼지켜봅니다. 아 진짜 집안창 진짜 아우 고만 좀 작전 좀 하지. 아유 정말 나쁜 집안 짱짱 오스트리 뻥뻥뻥 아이니 자라타 또 뻥뻥뻥뻥뻥뻥뻥뻥. 아씨 이 노래를 알고 있더니 해본 오늘 아침에 센토 에볼토리 연막이 나를 편집해서 학원에 다녀서 저녁 때 완성시켰다가 내 편집했는데 보는 내가 시원해. 그래요? 에스카라는 지원은 시공 드라이버를 아날로그 시계라던데요? 네 지원은 아날로그 시계고 H는 디지털 시계예요. 라디오 뭐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극지만이 좀 아프셔가지고 요새 우리 다 왜 이렇게 아픈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다 아픈 거지? 맞네요. 센토가 이런 말을 했죠. 과거에 나에게 잘 부탁한다고. 그렇다는 건 과거로 간다는 얘기겠죠. 과거에 나에게 잘 부탁한다 그랬습니다. 자, 과거에 나에게 잘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는 건 그레이트 크로즈가 되기 전으로 간다는 얘기겠죠. 안녕하세요 다티스님. 빌다 뭔가 유키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어허, 그렇죠. 안 들려요? 다시. 카쿤 오렌 요로시쿠나. 과거에 나에게 잘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티스님. 안녕하세요 하이세리오님. 안녕. 왜 이렇게 요새 다들 아픈지 모르겠어요. 힘들어가지고. 일보 삼행시. 다티스님 진짜 요새 오랜만에 뵙네요. 당연하지, 내가 그동안 방송 안 했으니까 그런 거겠죠. 자, 저 게이츠도 마음에 들더라고요 노래가. 애니보 3일치요. 안녕하세요 라라이로님. 이쿤 이쿤 이야기. 뭐예요 그게? 애션이 박수. 애니포는 니콘 니콘 이야기 포근하다. 뭔 소리예요? 뽕뽕뽕뽕뽕뽕뽕. 빨리 빨리. 안녕하세요 다람쥐님. 네, 아그로남 이야기 뻔합니다. 결국 나중에 인정하도 악의 왕이 되는 나를 부수겠어 이러면서 지효랑 이제 같이 싸우겠죠. 그래 나도 도와줄게 이러면서 막 하하하하. 아 지효 다 봤네 이거. 지금 지효는 상당히 지금 불안합니다. 시리즈 스토리가 왜냐면 닌닌저와 디케이드를 엉망으로 만든 사람이 각본을 쓰기 때문이죠. 매우 불안불안합니다 지금. 엄청 불안불안해요. 시공이잖아요. 지효가 시공을 넘나드니까 세계관이 합쳐진 건 아닐 거예요. 시공과 공간이에요. 그러면은 패러렐 월드 뛰어다니는 것도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애중에 얘기했죠. 이코 니코니 포켓몬은 파카 피카 피카 피카츄. 뭔 소리네. 3호 4호 나올지 모르겠어요. 안 나올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나오겠죠. 더 이상 안 나올 수가 없고 나올 것 같아서. 일드 한국에 나오려면 내 이번 달 12월 돼야 될 거예요. 12월에 그때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이러면서 얘기를 하면서 뭐 여러분이랑 잠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원래 한 30분 동안만 이야기하려고 그랬는데 거의 다 돼가네요. 안녕하세요 넥슨님 오랜만이에요. 크로즈필드 피규어 나오면 좋겠습니다. 크로즈필드. 아 크로즈필드 원래는 시공의 폭풍 드라이버 키오스 드라이버. 넥슨님 조조 오브 오피브이 떴어요? 오호 호연수님 오랜만이에요. 네 오랜만입니다. 대하선님 상무는 과거에서 왔나? 과거에서 올 수가 없겠죠? 나라에다님 빌드로 잘 됐어. 빌드 괜찮아 됐을 것 같아요. 대하선님 티마리아 출석. 어우 고맙습니다. 티마리아 항상 출석해주셔서 정말 항상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티마크레님 디케이드처럼 하면 사무랑 사고 안 놔둘 수 있겠네요. 그렇죠. 하지만 알아두셔야 돼요. 디케이드는 1화부터 30화까지만 가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딱히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거 지호는 제대로 된 1화부터 48화까지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들어갈 겁니다. 초반에는 괜찮았죠. 네, 후반에 갈수록 엉망이 됐죠. 스크라멜리 후반에 갈수록 그 헤이세이까지 괜찮았어요. 갑자기 쇼아나이더 나오기 시작할 때부터 네, 좀 별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비트님 나중에 뵐게요. 뷰크레님 빌드랑 고스트 어나더 라이드는 공개됐어요. 네 맞아요. 예 멋있더라고요. 마리오하는 다녀 고맙습니다. 다녀오셔서 나라노님 와 1대1 답변해주잖아. 당연하죠. 여러분이랑 이야기하려고 이렇게 나눈 거니까요. 얼마든지 질문할 거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뭐 물어보세요. 하긴 뭐 질문이 물어봐달라는 거니까.
선생님, 사모님 현재 미래인이 과거보단 미래를 바꾸신 시간 왜곡 모티브를 한다면 그럴 수도 있죠. 네, 선생님, 언제 망제가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 저도 없는 해보자 고요가 될까? 히어스 절대 안 합니다. 네, 아, 내가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아 히어스 재밌어 타도시 이러면서 할지도 모르지. 히노스 하악 지크 드라이버. 스스로 아 스카이 소드 위 있으세요? 있으신가? 위 있으시면 뭐 하실 수 있죠. 아나그 HD로 좀 리메스터도 좀 스위치로 좀 내주지. 진짜 너무하다. 스위치 내줘야지 내가 이제 막 재밌게 하죠 우리들이. 안녕하세요 김지혜님 오랜만입니다. 내가 방송 끝내 있는데 나 먼저 죽겠는데? 뭐 갑자기 애들 노래가 나와? 아 죽었다. 현실 라이더 타임 가면 라이더 지워. 아, 형님 게임 보다 몸조리 못. 안 돼요. 게임 안 하면 내가 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얼른 하고 팔아야 되기 때문에. 마리오 스위치 사이트상 위니모컨 사용하죠. 모션 플러스 충분히 될 텐데. 그렇죠, 되겠죠. 솔직히 모션 플러스보다 더잘될 거예요. 모션은 인식은. 영수님 납수 없진이라 스위치 부터 스위치 중고 사세요. 중고 괜찮을 것 같은데. 뭐좀 마실게요. 아 그쵸, 스소도 강과 무소식이죠. 솔직히 스소는 피드래곤만 구현해줘도 충분히 할 만합니다. 디바크레니 무슨 말씀이시죠? 무슨 말 말씀이세요? 안녕하세요 멕시카라멜리 나중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나 아니요 갑자기 기침 심해진 건 오늘부터 이래가지고 왜 이러지? 내일 이비인후과 가봐야겠어요. 너무 심한데? 오, 디바크랜님, 안 돼. 이런 말도 안 되는 현실이 있을 리가 없어. 디바크랜님, 말도 안 돼. 가시지 마세요. 가면 힘들어요. 죽어요. 가시지 마세요. 아트가 내 스위치 하나. 진짜요? 젤다가 지르셨어요? 후. 김재인이 애니폰이 지오 가면라이더 할때 너무 좋아요. 저도 좋았습니다. 가면라이더 지오. 뭐야 슬픈 음악이 나오네. 그런 음악이 나오면 안 되는데. 5개월이었어. 아, 5개월이라 방송할런치는 아닌 것 같은데. 이거 공옥순이. 저 허리디스크랑 무릎뼈 부상 때문에. 공옥순이면 그거 아니야? 뭐였지? 옥보이스만! 기철이랑 성우가 같죠? 그럴 때안될 수도 있는데. 진짜요? 그러면은 하지 말아야죠. 아는 형이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 가지 말아야 된다고 했어요. 군파가 네 데마크레님 나중에 꼭 뵐게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아 진짜요? 와 공옥수님. 와, 수술. 와, 큰일 났네. 수술 잘 되시길 바랄게요. 이게, 군대 안 가는 거, 안 가는 거지만, 생활하는데 불편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진짜, 그런 거 있으시면 정말 힘든 거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은 몸 진짜 조심히 하세요. 제가 뭐 17살이니까 나중에 잘 크겠죠? 아마도. 아니요, 뽕님 혹시 군필? 아, 뭐 군필해요. 그렇지 않아요. 네, 안녕하세요. 에리포입니다. 골드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태현수님 이모티콘 고맙습니다. 아, 눈 아프다. 큰일 났네. 기침도 나오는데 눈까지 아프네. 망했네, 망했어. 아우, 눈 따가. 아이, 되게 저격할 수도 있죠. 아, 17살이라도 알 건 압니다. 블라더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다. 안녕하세요, 고다로님. 티바카라님, GTA 해보셨나요? GTA 당연히 해봤죠. 저 GTA 나오는 날에 바로 해봤습니다. 나오는 날 바로 사서 해봤어요. 이크사? 이크사는 모르겠네요. 에볼드 사시는 게 나으려나? 그나마 더 놀라면 에볼드 사시는 게 나을걸요? 에볼드가 훨씬 더 놀 기믹이 많으니까. 다만 그만큼 놀라면 돈이 더 필요하겠죠? 몰라요. 그렇게 헐겁진 않은 것 같은데. 아니 눈이 침침하다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냥 눈이 아픈 것 뿐이에요. 그게 그건가? 채널 원 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재인님 지옥 생긴 게 이상. 아, 좀 괜찮던데 지옥 생긴 거. 김박근님 요새 GTA 방송. 아 진짜요? GTA 방송을 왜 하지 갑자기? GTA 뭐 사는 거 같은데. 아리마님 형님 몇 년생이세요? 2001년생이요. 2001년생 애니퍼. 익사 비싸요? 오, 너무 비싸면 안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너무 비싸면 또 팔기도 힘들어요. 잘 안 사셔서. 아, 계산 안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2001년생입니다. 내년이 되면 2002년생이 되고 내후년이 되면 2003년생이 될 거예요. 그렇게 저의 에헴 저 아직 생일 안 지났거든요. 생일 안 지났거든요. 나 생일 안 지났거든요. 나 18 아닌데요. 생일 안 지났거든요. 저 17살이거든요. 17살이라고. 어이씨, 지금부터 갑자기 음산 음악이 나와. 이크사 비스트 어언. 아, 헷갈릴 수도 있죠. 나이 같은 거 신경 쓰는 17살이 어딨어요. 그치? 에이. 그럼 당연한 거지. 우리나라도 만나 있어요, 여러분. 뭐, 여러분들도 지금 생활하면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 나라 전체에서는 전부 만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일반 나이 쓰는 데가 어디냐? 이제 서로 이야기할 때, 서로 친구들끼리 이럴 때만 이럴 때밖에 있어요. 대한민국의 모든 관공서와 모든 프로그램과 모든 홈페이지 이런 데 가입할 때 무조건 만나인다. 아시겠죠?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나 아니면 옛날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나 몇 살이냐 그렇게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지. 저는 모든 하는 건 모두 만나이로 해요. 그리고 저도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도 만나이로만 대답해 줍니다. 아, 이게 뭐야? 내가 젊어지고 싶다는데. 난 17살이라고! 아마 솔직히 그러면은 뭐 일본이나 미국은 다 만나 있었는데 그 사람들도 다 나이 든 사람들이에요? 다 나이 든 사람들이에요? 그러지 않잖아요. 17살이라고. 아, 괜찮아요. 17살. 저 키 많이 컸기 때문에 거의 이상 안 커도 돼요. 즐겁게 얘기나 나눕시다. 저요? 나 무슨 뜻이지? 저
뭐 띠 모르는데? 내가 무슨 띠지? 나 무슨 띠지 몰라요. 아니, 띠하는 그런 애들이 어딨어요. 아, 나 뱀띠. 뱀띠네요, 뱀띠. 안녕하세요, 티비타카님. 나 뱀띠. 나 뱀띠. 애벌 드라이버보단 없죠. 요새 기믹보다는 요새 기믹을 따지면 딱히 없어요. 요새 기믹이 훨씬 많죠, 솔직히. 해피엔딩으로 끝내야죠. 왜 근데 제 생각에 지금 두 명만 빼고 다 죽일 것 같은 예감이 지금 풀풀 풍겨요. 노라고님 가난 아이라뇨?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제 나이는 항상 언제나 진담입니다. 프로창이라뇨? 그렇지 않습니다. 아 원래 띠 잘 몰라요. 저도 띠 잘 몰랍니다. 나 뱀띠 뱀띠 스네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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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째 목이 아프네. 그렇게 네 고지라 스네이크. 블리자드 너클 예약했죠. 블리자드 너클 가라란 말은 왜 모르겠어요. 인터넷에서도 많이 쓰는데. 김도현님 애벌 애벌 아 가라 군자. 아 무슨 말하는 거예요? 이거 다 형이 가르쳐줬어요. 그런 거 있다고. 아, 친척 형이. 아하. 디바크리 그래도 마지막 걸 못 보거나. 아 어떡해. 나중에 휴가 나면 꼭 보세요. 공수님 GOTK 드라이브 라이드 워치 보면 히터즈 여행 보이던데. 개뜬금 없이 GOTK도 컴플리트 폼 최종 폼으로 나오는 건 아니겠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을 거예요. 특패 최종 컴플리트 폼은 또 다르게 나올 겁니다. 슈가모드님 폼이 왠지 원숭이가 올리신다. 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원숭이라뇨. 저는 원숭이가 아니라 뱀입니다. 스네이크 스네이크. 애니멀 합성하고 싶다. 네 무슨 합성이요? 트루크다님 저는 용, 오 용띠 드래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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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럽다 부럽다. 노라곤 어흠 여기까지. 노라주 마리오 마리오님 78년 12월이었나 스매시 브라더스 팀이 나온다고 하더래요. 네 맞습니다. 저도 그때 살 거예요. 안녕하세요 더코라이더님. 안녕하세요. 뒤늦게 인사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얼마든지 나중에 인사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재밌으니까. 에이 그 하루 일주일 일주일 기다리는 맛에 사는 건데 그렇게 보셔야죠. 재밌는데. 그래 그렇게 하면서 그건 뭔가 뭐야 행복한 노래 듣죠. 아우 시끄러워. 아 부드러운 노래 정말 신이라는 자가 얼른 신? 신이 뭐지? 나 스네이크라니까! 마리오 마리오 님 링크 아스미니크 거든요. 그래서요 어디서요? 아 맞아 그 거기서요? 맞아요 그때 그러더라고요. 휴대하는 엑셈플 언제 하실 거죠? 엑셈플을 최대한 빨리 할게요. 죄송합니다. 그때는 애니분이 그로즈 빌드 캠도 예약했죠? 네 불러야죠. 예약했습니다. 노라공 친구 모노 PC 나와서 바로 샀어요. 너무 재밌다. 그쵸 모노 PC 재밌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플레이는 기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슨 지오즈봉 엄정색보다 빨간색으로 너무 맛있어서 전 주연의 지도가 텐트박 타토바처럼 저 슈퍼 타토바처럼 생겼어요. 아 진짜 멋있더라고요. 근데 오즈폼 진짜 멋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멋있을 줄 몰랐어요. 가슴에도 타카토라 바타 써있고. 그래서 저는 아직 지오여주가 예쁜지 모르겠습니다. 지오여주가 예쁜지 모르겠어요. 지오여주가 딱히 예쁜지는 모르겠는데 네 이게 지오여주잖아요. 아 조금 애매합니다. 그 예쁜지는 모르겠어요. 뭐 나중에 또 보다 보면 또 그 뽀삐삐뽀뽀 또 뽀삐삐뽀뽀처럼 어 아 귀여워 이러겠지 뭐.
데나트 많이 말해요. 데나트 처음 나온 거랑 DX에서 따지는 시오 링크였다가 그 이후로는 황금 링크였는데 이제는 야숨이에요. 그렇겠죠. 원래 나오는 것마다 계속 바뀌어요. 은수님 오즌 어깨 메달이 아니라 호랑이가 되더라고요. 맞아요. 와 멋있어. 그렇다. 조금 걸려요. 은수님 지와크라님 애니폰이 에그제이드랑 빌드 쳐다보고 해보셨나요? 아 물론이죠. 다 봤죠. 유일한 이상형이세요? 진짜요? 에이 말도 안 돼. 진짜로? 아니 그렇게. 일단 저는 이상형 아니에요. 우리 선배 발로 차대 지호. 아니요, 방영 시작은 안 했고요. 이거 그냥 예고예요. 인터넷 PV 유튜브에 올라온 PV입니다. 이렇게 라이드 워치를 누른 다음에 꼽고 누르고 360도 회전을 시키면 됩니다. 그럼 변신을 해요. 그렇게 변신을 하고 아, 우리 또 고등학생이네. 아, 큰일 났네. 카멜라이더 고스트가 고등학생이었죠. 맞다. 망삘이 풀풀 풍기기 시작했다. 크로토다님, 지호에 나오는 에그제이드 PV 그거 마이티 노벨 XEU가 아닐까요? 글쎄요, 모르겠어요. 옛날 일일 수도 있고, XEU일 수도 있고요. 지호크레님, 크로스라이더 워치는 누가 가져갈까요? 아까 이거 걔도 반주도 얘한테 주겠죠? 이경희님 18살이랍니다. 누가요? 이경희님 18살이세요? 엄마 오빠인가? 오빠래. 형인가? 노라가님 지샥 빅스페이스처럼 생겼네요. 지샥처럼 생긴 하더라고요. 키드는 등짝 지호는 발로 까고 여기 우리 반조와 센토 다음 짝에도 반주와 센터가 나와서 아주 좋아요. 아, 주인공이요? 과거에나 여기 잘 부탁해. 이게 지호의 라이드워치입니다. 지호 라이드워치가 상당히 좀 크네요. 제가 지금 라이드워치를 잡았었는데 저렇게 크진 않았는데 역시 방송용이라 그런지 좀큰것 같아요. 카멜라이더 W 안 봐서 모르겠네요. 아, 괜찮습니다. 카멜라이더는 보시고 싶으신 분만 보시면 돼요. 저도 딱히 이렇게 길게 얘기할 것도 없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고, 그리고. 그리스포. 박으로 간 거니까 고인이 아니지 않을까요? 더블, 저도 재밌게 봤습니다. 전 더블보다 오즈가 더 좋았어요. 코드아님, 지후에 나온 액체 히어로 몰살 종진 것 같은데, 아닌가요? 쪘을 수도 있죠. 그렇죠. 여러분 제가 신기한 거 보여드릴까요? 이거 계속 PV 보다가 안 건데 안녕하세요 요거가님 이경희님 근데 지금 세이사의 라이더 주인공 다안 나오죠? 네, 다안 나올 겁니다. 배우 몸값도 몸값이고 몇몇만 나올 거예요. 근데 타케우치 료마가 나올 거야? 나는 예능에서 드라이브에 애정을 표하시던데 타케우치 료마 지금 요새 몸값이 너무 올랐습니다. 우리 료마 너무 올랐어. 예능에서 자기 드라이브 없다고 뭐 하다가 결국 토회에서 자기 드라이브 하나 피규어 세워다 줬죠. 옛다 꼬맹아 이런 거지 뭐. 유재인이 애니폰이 블리자드 그럼 저 너무 좋아요. 맞아요. 카키카키카키카키카키. 지베크레님 애니폰 프로틴이 많이 남으셨나요? 아예 엄청 남았죠. 자 보시면 변신할 때 보세요. 자 보세요. 여기 이렇게 돼 있죠. 자 보세요. 벨트 잡으세요. 벨트 잡으세요. 벨트 잡으세요. 여기서 벨트 잡으세요. 안녕하세요 검은걸로이님. 33 안 나올걸요. 대빵 커졌습니다. 대빵 커졌어요. 겁나 커졌어요. 겁나 커졌어. 이게 그 슈트 액터용 벨트인가 봐요. 봐봐, 겁나 조그맣죠? 겁나 조그만데 변신하면 겁나 커져. 완전 커져. 너무 커지잖아 이거. 겁나 커져 벨트.
그이 슈트헥터가 그 뭐지? 지금까지 계속 맡아왔던 아마 타카이와 세이지가 아닐 거예요. 타카이와 세이지가 이제 그동안 계속 했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 지오 때부터는 공개된 거 아닙니다. 이거 그냥 잠깐 PV로만 나온 거예요. 지오 때부터는 아마 다른 애가 아니네. 그대로 맞네. 뭐지? 지오에 똥배 있던데? 타카야 세이지 씨좀 몸매 관리 안 하실 건가? 지오에 좀 똥배가 있어. 일산 음성 공개 안 됐죠? 이제 2018년에 공개를 했기 때문에 죽었네. 2018년에 공개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주인공 버프 받아서 근데 해피엔딩일 겁니다. 주변에 누가 몇 명이 죽긴 하지만 에볼트가 죽어서 해피엔딩으로 끝내겠죠. 참 진짜 빌드도 빌드라 빌드가 지금 상태 상황이 어떻게 돼가고 있었죠? 카스 얻으셨어요? 대박인데 여러분 저 보이세요? 보이세요? 여러분 저 살아 있어요? 안 터졌어요? 살아 있습니다. 안 터졌습니다. 살아 있어요. 살아 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여러분 저 살아 있어요. 안 죽었어요. 새로 고침 해보세요. 여러분 저 아직 살아 있습니다. 로봇임. 보이세요? 새로 고침. 아, 망할 노트북 진짜. 망할 노트북 진짜. 아우, 정말 노트북 이거 바꾸던지 해야지 이거. 아우, 깜짝 놀랐네 진짜. 이제 방송 작작하려는 신의 계시인가 봅니다. 그만하라는 건가 봐요. 왜 이러는 거지? 유튜브도 이러는 건가? 게이밍으로. 아, 노트북 좀 오래되긴 했어요. 2012년에 사서 좀 오래된 노트북이긴 한데. 왜 오프라인이냐, 왜? 잠시만요. 그러게요. 트위치는 살아있는데 잠깐 껐다 켰어요. 왜 이래? 야, 이거
트위치는 그나마 됐는데 지금 유튜브가 유튜브 왜 이래? 다음 포션은 뭐 원래 사람이 없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왜 이래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와 돌아버리겠네. 잠시만요 여러분, 잠깐만 기다리세요. 와 진짜, 와 여러분 죄송합니다. 와 이거 진짜 유튜브 진짜, 와 유튜브, 와 유튜브 진짜, 와 유튜브 진짜, 유튜브 내가 다시는, 아 유튜브 나아갈로 분들 진짜, 야 유튜브 때문에 이게 뭔 일이냐 이게. 아우 유튜브 정말. 가도 뭐 아직 다 못 깼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애가 뭔가 문제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아 어떻게 이렇게 되지? 방을 터뜨리고 싶어서 터뜨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와 진짜, 와 갑자기 터졌어 갑자기. 와 열받네. 아 열었어. 아 형 안돼 애야. 열받으니까 무서운 음악 틀어야지.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방송 그만하라고 이제 알아서 이제 말해주는 거지. 공포! 무서운 음악 해야지. 혈압이라니요? 혈압 올라가. 저 17살이라니까 무슨 혈압이에요? 용삼 해보려고는 해요.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아직 아 용광같이 못 깬 게 너무 많아서. 공포로 2018 애니포와 함께하는 공포 특집. 그 누가 알지도 못한 엄청난 녀석들이 몰려온다. 누구야? 누가 날 쳤어? 아니 이 자식이. 3, 4호 합본이 아 합본으로 나온대요? 모르겠네. 어씨 어우 씨 너무 무서운데 이거 노래. 지원 그 고스 아마 쓸 수 있을 거예요. 다 어깨 뽕만 고치는 거라서. 제스님 안녕하세요. 저를 그 방법하겠어요 설마. 어씨 뭐야 갑자기 무서워.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야 갑자기 뭐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뭐야 이거 뭔 소리야? 오 좋아 꺼졌어. 저도 일단 나오는 대로 살 예정이긴 해요. 근데 저는 그거보다 킹덤워치 하고 싶은데 킹덤워치 한글화가 안 뜨네. 킹덤워치 한글화 해줘야지. 나쁜 놈들 진짜. 해줬으면 좋겠는데. 뭐야? 야, 쟤 에디포드 뭔데 자꾸 아까부터 이상한 자꾸 댓글을 올리는 거야? 너무한 거 아니야? 뭐야, 쟤? 어, 야, 이 BGM 너무 무섭다. 다른 걸로 바꾸자. 공포 게임 할 땐 공포 게임이고, 이거 할 땐 이거고. 이제 주베트 정말 잘 나왔어요. 멋있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지금까지 풀 LED를 이용한 그 번호 그걸 이용한 벨트는 없었습니다. 네,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지오 벨트가 LED 번호판을 이용한 걸로 나왔어요. 물론 옛날에 엑셀이 LED 번호판이 있긴 했었는데 그런 거랑 다릅니다. 아 힘들어, 너무 힘들었어. 목소리도 목도 아프고. 법칙 관통해야죠.
원래 그렇게 가격이 오르는 겁니다, 여러분. 아, 큰일 났네. 이거 갑자기 또 이렇게 방송이 나가버리니까, 아, 또 이거 방송 또 분해되겠네, 또 이거. 저기 방송 이렇게 막 나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아, 이거 큰일 났네. 나중에 합쳐야겠다. 시공드가 빨리 올지 모르겠습니다. 에볼루션 네볼루션님 첫 번째 추천 감사합니다. 주인 따라가요? 큰일 났네. 늙어 뭐라고요? 그런 뜻이었어? 늙었다고? 고맙습니다, 자연주스님. 가끔씩 하니까 얼마든지 와주세요.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 원래 한 30분 하고 끝날라 그랬는데 또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거니까 좀 길게 하게 된 것 같아요. 방송도 좀 방송 작작하라고 애가 알아서 꺼지는 거 봐. 터지는 거 봐. 어, 죽겠네. 어, 죄송합니다. 지금 이렇게 많이 하면 안 되는데. 내일인가 내일 모레부터 바로 게임 못 깬 거 그대로 쭉쭉 깰 테니까 뭐 보실 분들은 얼마든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물어볼 거 많다고요? 나중에 또 스트리밍으로 할 테니까 걱정 마세요. 물어보실 거 있으시면 댓글이나 아니면 커뮤니티 댓글 날리다가 그러시면 제가 보고 답변을 해드릴게요. 제발 좀 기다려. 괜찮습니다. 아, 힘들어. 자, 그럼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아, 너무 심한데? 큰일 났네. 아, 머리 아파. 저승이라니요. 저승이라니요. 유메크레님, 아, 잘 다녀오세요. 언제 가실지 모르겠지만. 아이, 갈 때 안 됐어요. 이게 마무리 곡이었나? 마무리 곡이 좀 이상한데? 아무 상관없어. 마무리 곡으로 갑시다. 네, 여러분, 그럼 지금까지 잠깐 이렇게 연방송인데도 지금까지 와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과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 오르락아! 안 돼! 오르락 하지 마! 바이바이. 나중에 뵐게요. 굿바이! 여러분의 AYPO! 에이퍼스는 나중에 뵐게요. 안녕!